오케이. 성모,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송치도 확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Billy is dancer. Billy is dancer. He dance well. 오케이. 두 군데 틀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Ben is artist. Ben is artist. His paintings are wonderful. 오케이, 한 군데 틀렸네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은 이유로 한 군데 틀렸네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표현 두 군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한 군데 틀렸고요. 네. 여기에 두 개 틀린 것 중에 하나하고 여기에 하나 틀린 거는 똑같은 이유로 틀렸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계속해서 저 첫 번째 건 알아요. 뭔데? 저 댄스에 S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저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어요. Dance is. 아, dance is.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아... 히에 더즈가 있어서? 히에 더즈가 있는 게 아니고 댄스 속에 더즈가 들어가서죠. 아, 히에 네. 더즈가 됐습니까? 네. 여기에 왜 그럼 더즈가 들어가야 되죠? 앞에 히가 있어서. 누가? 이 히 댄스의 뜻이 뭔데? 그는 춤을 춥니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하다시 두? 아, 더즈? 이게 무슨 뜻인데, he dances? 그는 춤을 춥니다. 누가, 그가, 뭐 한다, 춤춘다. well의 뜻은? 잘. 무슨 시야? 어떻게? 어떻게, 어찌시죠, 어찌시. 네. 그러면 그가 춤춘다면 누가 다 맞고요. 네. 하다시 더즈잖아요. 네, 더즈. 그거 말고 뭐 딴 것, 그러면 이제 하나 틀렸고. 아. Billy is a dancer. Bill is a dancer. 뭐 여기는? Ben is a artist. A artist야? 나는 an artist인 줄 알았는데. 아, an artist. 왜 여기는 a dancer고, 여기는 왜 an artist야? 자음인가 모음인가 그렇대. 어쨌든 여기에 어를 왜 써야 돼? 어나 언을 왜 써야 돼? 저 단수여서? 그래. 이거 무용수, 예술가 이거 둘 다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 명사잖아. 네. 명사인데 하나면 그냥 막 쓰냐? 아니요. 영어에서? 우리말하고 다르다 했어. 네. 오케이. 계속해서 I have pet bird. I have a pet bird. Pet bird. I love it. Okay. I have a pet bird. 똑같은 이유로 계속 틀리려고 하고 있어. 네. I have a pet bird.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얘하고 그래서 얘 무슨 격? 그 능이니까 목적격. 주격. 아, 주격. 아니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네네네. 아 이거 몇 번 해야 돼? 누가 다라고 누가 다. 네. 누가 춤춘다고 그가 춤춘다고 누구 대신 왔어?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빌리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러니까 he. 성격. 자 그럼 얘는 무슨 격? 그러니까 그게 주격이랑 목적격 말고 소유격. 아, 소유격.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한다고요. 소유자 네, 몰라 소유자 그림의 소유자가 누구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뭐 대신 왔어 히스는?
얘는 빌리 대신 왔고 얘는 뭐 대신 왔어? 벤? 벤 대신 왔어? 벤스 대신 왔겠지. 아, 벤스. 벤스가 무슨 뜻인데? 벤 is? 줄임말? 벤 is의 줄임말이야 여기서? 응? 그럼 벤 is painting 하면 벤은 그림이다야? 아니요. 벤 is의 줄임말이면 벤 is paintings are wonderful 이런 이상한 문장이야? 아니야. 벤은 그림인데 훌륭하다야? 아니요. 점 찍고 S 하면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지만 뭐뭐의 라고요. 벤의 그림들이 훌륭하다고요. 네. 어? 네. 무슨 겨? 저 죽겨. 무슨 겨? 죽겨. 무슨 겨? 목적겨. 뭐 대신 왔어?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야? 애완용생? 영어로 Pet bird. 어, pet The bird. pet bird.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는 그 애완용 새라고 해야 되니까 The pet bird 대신에 The pet bird 몇 마리야? 한 마리. 그래서 그것을 무슨 격? 목적격. 오케이. 갈 길이 멀다. 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My computer is old horse new. 오케이. 뭐 안 틀리고 넘어가는 문장이 없구만. 하나 틀렸고요. My computer is old. Is a old. Is a old. 이렇게? 네. 어, 두 개 틀렸고요. 그러면. 아 그래요? 이 어를 어떨 때 써요, 너? 어? 응? 여기 어 있네. 여기도 어 있고. 여기도 어 있네. 응? 무슨 씨 앞에 쓰는 거야? 이름 씨. 응? 어떤 것이 하나 있다라는 네. 걸 밝혀주는 거 아니야? 네. 그 올드가 이름 씨냐? 아, 아니, 아니. 어? 올드는 무슨 뜻인데? 늙은. 늙은, 낡은 무슨 씨인데? 어떤 씨? 어, 하나의 늙은이냐? 하나의 아, 낡은이냐? 아니야. 말이 돼? 아니야. 게다가 어, 뭐 알겠어. 근데 네가 아까 자음모음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이렇게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틀리든지 쓸데없는 거 집어넣고. 네. 하, 이게 왜 이렇게 new의 뜻이 뭐야? 새로운? 무슨 씨야? 어떤 씨? 여기 마침표 못 찍잖아. 이게 무슨 누가다야. 그녀의 새로운인데 이게. 어? 누가다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처음 다 떠봤는데. 아. 어? 이것도 어떤, 이것도 어떤, 이거 어떻다, 이거 어떻다. 네. First. 그 다음 계속해서. I am handsome boy. I am a handsome boy. 아. 뭐? 아니. 어, 뭐 고칠 거 있어? 뭐 고쳐봐. I'm handsome boy. 아, 괜찮을 것 같아. 몇 명이야? 한 명.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It is his or cell phone. His or cell phone. 여기다 어 넣으면 안 된다. 히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 이거랑 이거 어차피 안 넣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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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기하겠네. 요렇게. 네. 뭐? 나이니까 저 소유격? 소유격이고 요렇게 합치면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은 낡았다 하고 똑같은 표현이고 얘는 무슨 격? 그것은 이니까 주격. 그것이 낡았다 하니까 뭘 해석해? 얘는 무슨 격? 주격? 아니 그냥 이니까 저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이 헐즈는 뭐 대신 왔어 지금? 내가 다 설명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이 헐즈가 뭐 대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답하는 놈들이 없어 유튜브 도대체 뭐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역시 온라인 수업을 하면 안 돼 하나하나 그녀의 것에서 이 것은 뭐 대신 왔어? 그녀의 것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 새 것? 나의 컴퓨터는 낡았다 그녀의 것은 새 것이다 해서 이 것은 뭐 대신 왔겠냐고 컴퓨터 그러면 이 홀즈는 뭐로 바꿨어도 돼? 헐 컴퓨터? 답답해 죽겠네 설명했는 거 물어보는데도 이렇게 오려고 그러니까 My computer is old, her computer is new 컴퓨터 계속하기 귀찮으니까 그녀의 것으로 바꿨다고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소유격 대명사라고요 네 무슨 격? 주격 무슨 격? 주격? 뭐 왜 물어봅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뭐? 주격? 주격이지 당연히 누가 다 만들고 있는데 네. 무슨 격? 술격 설명했는 거 내가 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새로운 거 물어봅니까? 아니요 네. 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She is in her room 여기 좀 이따 뭐에 대해서 물어볼지 딱 보이죠? 그 다음 They are my friends 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요렇게 하겠죠? 그래서 네. 뭐? 주격 술격 소유격 주격 술격 소유격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It is sunny 그다음 It is April 1st It is Monday It is summer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던 거야 이 부분 할 때? 네 했어요 뭐라고 그러던데 저기엔 it이 뜻이 없는 it이라고 오케이 원래 니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it은 무슨 뜻이다? 그것을 주격이나 소유격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쨌든 네. 그것인데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 하라고 그런다?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네. 얘를 보고는 그것이라고 할 때는 지금 배우고 있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네. 그래서 뭐 인칭 대명사나 뭔가 안만 길어봤자 한 걸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격의 형태가 돼야 되고 소유격의 의미가 필요할 때 그것 의의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모습을 바꿔야 되고 네. 목적격일 때 주격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그것에게 이렇게 해석된다 네.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도 있고 근데 it은 소유격 대명사는 없고 물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넘어가고 그런데 이런 it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화창하다가 아니고 그냥 화창하다 그것은 4월 1일이다가 아니고 마찬가지 다 이렇다 이럴 때 네.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다음 중 it의 종류가 다른 것은 이라고 물었을 때 인칭 대명사로서 그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날씨, 날짜, 요일, 계절, 시간 이런 것들 아홉시다. 아홉시다. It is 9 o'clock. 이런 거 전부 다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오케이. 좋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I am not a reporter.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I'm not a reporter.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다. 네. 그럼 You are not fat. 또 되고 You are not fat. You are. 이거랑 뭐가 달라? 네? 그러니까 아, your. you are not fat. 또 되고 You aren't not. 아, you aren't fat. 또 된다. 그다음 계속해서. He is. Is not in gym, in the gym. 이라고 해도 되고, He's not in the gym. 이라 해도 되고, He isn't in the gym. 이렇게 해도 된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not. My classmate. 해도 되고, There. They are not my classmate. 해도 되고, They aren't my classmate. 이렇게 된다. 부정문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m I a good daughter? Why good daughter? 라고 물어봤더니 Yes, you are 뒤에 생략된 말 a good daughter. 그 다음에 만약 아니라면 No, you aren't. 뭐 마음에 드는 You are not, you aren't A good daughter. 오케이, 그다음 지금 보니까 무슨 문 하고 있어요? 의문문? 의문문. 아, 예. 아, 예. 예, 뭐 성문 넣자. 그리고 프린트물 왜안 가져갔어? 프린트물이요? 여기다가 선생님, 책이었는데 내가 뽑아주셨는데. 내가 뽑아줬어? 네네네. 그때 여기 안 돼가지고 컴퓨터 근데 형이 뽑아주시고 하고 가라.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M이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예. 캐나다 출신이니? Are you from Canada?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으면 Yes, I am. 생략된 말 From Canada. 오케이. 아니라면 No, it isn't from Canada. It isn't from Canada. 갑자기 그것은 캐나다의 단어네요. 아니야. No, I'm not. No, I'm not from Canada. Are you from Canada? No, I'm not from Canada. I'm from Australia.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s she middle student? middle middle school student? 오케이. 또 틀렸네요. Is she
a middle school student? She 몇 명이야? 한 명이요. 학생 몇 명이야? 한 명이요. Okay,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she is a middle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아니고 middle school student. 아니라면 No, she isn't a middle school student. Okay, 그 다음 Are they kind? Are they kind? 그래서 친절하다면 Yes, they are. Yes, they are. No. Yes, they are. They are kind. 아니라면 No. They aren't kind. Kind. Okay. 자,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하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부터 가고 있습니다. They is in river. 아, 이거 몇 번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They is 뭐? 그 다음 뭐? They is in a river. In a river.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이니까. 아, they. 데이 뒤에 is가 오질 않나. 새로운 거 발명합니까? 아, this is. This is야? 아, 뭐 소개하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이쪽은 뭡니다.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거 다 설명했는데 또 해야 되네. 도대체 뭐 했냐? 이거랑 왜 이렇게 똑같게 생각해? 어? 하나도 관계도 없는데. 자, 얘에 대해서 뭐라 안 하던가요? 응? 얘 보고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내가? 대열 일단 첫 번째 예, 거기서 뭐 저기 뭐라 하던데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해봐. 들은 대로 얘기해봐. 뭐 세월은 어? 처음 봐요? 아니요. 대어가 무슨 뜻이라고? 거기에. 어? 원래 대어는 이 뜻이라고. 네. 근데 뭐? 뭐 있다? 뭔 뜻이래요? 책이 그 책상 위에 있다. 오빠야 뭔 뜻이래요? 책이 있다. 얘는 뭔 뜻이래요? 있다? 아니 뜻이 없는 거? 뜻이 없다 그랬어. 그냥 네. 지금부터 뭐가 있단 얘기 할 건데 뒤에 이게 있으니까 몇 개 있단 얘기 할 거라고? 두 개? 아 이거 두 개구나. 아, 이거 안 만기로 봤자 뭐야? It. It이면 두 개냐? 아니요 한 개. 이것만 딱 봐도 어 뭐 한 개 있다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만 딱 봐도 뭐 할 수 있는데? 혹시 두 개. 두 개 이상 있다고. 네. 두 개가 아니고요. 두 개 이상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They are books. 아니 그리고 이 they하고 they하고 뭐가 똑같은데 도대체? 이건 안만 길어봤자 주격이고 뭐 뭔가 여러 개 사물이 여러 개든 뭐 사람이 여러 명이든 남자 여자 섞여 있어서 여러 명이든 남자가 여러 명이든 여자가 여러 명이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개든 그거고요. 이거는 거기에라고요. 원래 거기에. 근데 얘가 비동사랑 사용되고 is나 are랑 is랑 사용되면 한 개 있다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응? 그래서 얘는 뭐 그러면? There is
river in the city. In 또 틀렸네요. 어? 우리말하고 영어랑 다르다고 이런 게. 네. 어? 강이 몇 개 있대? 하나요. 강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아, 있어 있어. 흐흐흐흐흐. 얘는 they are 아, they 아니 they are two bananas in my bag. 뭐 이거 틀렸어? 어디 고칠 거야? 아, 아니야. 대어라 했고 두 번에는 안 만기로 봤자 데이. 뭐 아랑 쓰는 거 문제 없고 얘는 아무 뜻 없는 있단 얘기 하겠다. 여러 개 있다. 어디에란 질문. 어디에란 질문. 전치사 붙여서 쓰고 있다. 네. 그럼 얘는 만약에 책 한 권이 없으면 어 there is not book on the table. 또 틀렸네요. 아, there is not a book on the table. 무슨 시? 이름 시? 몇 개? 한 개.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책이 한 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네. 이렇게 하면 There are not a books on the table. 어가 무슨 의미로 쓰는 거지? 아, 어가 하나 단수. 얘랑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네. 하나의 책들이래. 하나라 그래고 책들이래.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돼? There are not books on the table. 알겠습니까? 네. 지금 무슨 문 한 거야 방금? 이런 거 들어갔네. 부정문. 그 다음에 There are four seasons here. 여기다 무슨 재주로 물음표를 붙일래? 묻는 문장도 아닌데. Seasons here. 아, are there? 그래. 아, there are four seasons here. Are there four seasons here?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묻는 말인데. 지금 무슨 문 하고 있어? 평소문. 아, 저 의문문. 있으면. Yes, it is. 아,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they are. 이거? 네. There are? 네. Yes, there are? 대어라 뒤에 생략된 말. Four season. It is는 도대체 뭐야 도대체? They are는 또 뭐고? They are seasons. 그것들은 계절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아니야. They are. There are four seasons. There are four seasons. 없으면, 사계절이 없으면. No, they aren't four seasons. 아따, 빡세게 했다. 근데 뭐 네. 유튜브 보고 했는 거는 하나도 모르네요. 역시 아무 소용이 없나 봐.
뭐 모아놓고 수업을 하든지 해야지. 됐고도 하나도 모른다. 자, 그래서 다음 과정 보겠습니다. 오, 그러면은 6이 클래스 카드랑 포인트네. 다음 시간에 시험 칠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일단 네. 클래스 카드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시험을 칠 수 있을 거예요. 네. 열심히 공부해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